갑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제가 음향 설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조용해졌네요. 음악을 좀 올리면 되려나? 우선 이 게임은 이제 저번에 했었어요. 뭐 저번에 엔딩을 본게 아니라 저번에 잠깐 켜서 한번 했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줄였었는데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들리네요. 졸라 시끄러워졌죠? 네, 좋구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게임은 이제 턴제 게임이고요. 기존에 이제 많이 했던 D&D 게임, 그러니까 비슷한 양상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약간 차별화된 시스템 여러 개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임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번에 도입 부분만 살짝 해봤어요. 새로운 게임으로 싱글 플레이 하죠. 어차피 멀티 유저도 없잖아. 애초에 이거 같이 모여서 하는 거 아닌가요? 싱글 갑니다. 자,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모드인지 잘 몰랐는데, 난이도를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하드코어, 죽으면 끝나는 모드고요. 전술가, 클래식, 탐험 있는데, 그럼 뭐 이제 여행하면 스토리 보는 거, 클래식은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이제 기본 난이도 같네요. 전술가는 이제 전략을 세워서 플레이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늘고 새로운 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배율 같은 거를 뭐 주사위 굴림 같은 거 수정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 스카이림 같은 거 난이도 조절을 하면은 내가 넣는 데미지가 감소되고 내가 받는 데미지가 상승 이러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라 새로운 적이 추가되고 기술도 다양해진다고 합니다. 전술가 모드로 해보죠. 난이도 조절을 잘 해놨을 것 같죠? 인기 있는 게임이고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이런 게임이 이제 되게 이제 뭐 컨트롤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턴제 게임이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야지 재밌다는 소리를 듣는데 잘 만들었나 보죠 뭐.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우선 저번에 한번 켰는데 로드릭이네. 이름이 로드릭 스칼렛인데 이건 나 도박김으로 할래. 내 이름을 써야지 정이 간단 말이야. 좋아. 직업 있네요. 직업도 되게 많더라고요. 보시면은 전사부터 보죠. 전사, 이단신문가, 기사, 순찰자, 도적, 그림자 관객, 여행자, 마녀, 마법사, 전투 마법사, 성직자. 궁금한 게 있는데 왜 로드릭이 마법 부여사? 아, 왜 이렇게 많냐? 전사, 왜 마녀냐? 마법 계통이 되게 많죠, 보다시피. 전사는 이제 중기병, 공성퇴, 분쇄주먹, 전사를 하고 싶은데 기사도 있고 기사가 이제 양손무기고 전사가 한손무기던데 전사로 양손무기 가능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용자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을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능력치가 있지. 한번 바꿔줘 보죠. 안 되는구나. 아니 되나봐 되나봐 되나봐. 기술 중기병 있고 방어 방패 전문가 방패 전문가 이제 방패를 쓰는 사람 방패 차단율이 5% 상승한다. 이런 거뭐 상태 이상 같은 게 15%씩 감소되는데 방패를 막는 거 5%밖에 안 돼? 5%면 높은 거겠구나. 100%에 가까워질 테니까 뭐 점점 상태 이상 같은 거 이제 15% 출혈 같은 것도 상태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실명 악화 질병 감염 뭐 이런 거는 상태 이상이잖아요. 침묵 매혹도 그렇고 상태 이상이네 둘 다. 갑옷의 등급과 이제 이동 페널티를 감소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무거우면 이동을 좀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한 손을 빼고 양손을 넣자. 뭐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겠지? 양손 검 도끼 창 스태프. 그러니까 이제 양손 무기는 전부 다뭐 따로 숙련도 같은 게 필요해서 뭐 어떤 무기는 뭐 예를 들면은 양손 도끼를 찍으면 양손 망치를 못 쓰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양손 무기는 전부 다 이제 상승이 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양손 무기로 찍도록 하죠. 전에 해본 건 이제 잠깐 해본 거고 튜토리얼식으로 어떤 게임인지. 이거 혹시 부금 같은 거 저작권 음원 있나 테스트 해봤는데 그런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치명타율이 상승하고 기본 치명타율이 상승합니다.
데미지가 상승합니다. 오, 이건 특이하네. 그러니까 양손목에는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치명타만 올라가는 거야? 이건 치명타가 없고 올라가는 게 없고. 특이하죠? 확률이 10% 상승이면 많이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쌍수무기도 있어. 한손 쌍수하면 둘 다 들어가나? 쌍수하면 이제 AP가 많이 든다. AP가 이제 액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턴마다 액션 포인트가 주어지고 그 포인트만큼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해요. 전에 뭐 해봤기 때문에, 저는 잠깐 해봤기 때문에 양손무기가 한 4포인트 들어가더라고, 때리려면은. 법사가 엄청 세던데. 인격 있고요. 손재주, 비열한 행동.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딱 찍고 싶은 게 없네요. 중기병이 이제 액션 포인트. 아, 액션 포인트가 중기병 기술 같은 거구나. 네, 해보자 이거. 와, 조금 시끄럽다 노래가. 갑자기 들어오니까도 시끄럽네. 아, 뒤로 돌아가서 한번 설정하고 올까? 양손 노래가 약간 이게 완급이 있어. 조용했다가 시끄러워지고. 갑옷, 의지력, 방패, 뭐 보디빌딩 기술, 중기병에 뭐 딴 거 줄 거 있나? 악당 기술이라는 게 있구나. 기술 쪽이네 이건. 전부 다 기술이고. 방어, 무기 선택해 주는 건가 봐. 재능도 있습니다. 재능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외로운 늑대라고 동료를 못 넣는 대신 강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제 추가되고 레벨업 추가 포인트, 액션 포인트, 기본 생명력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동료 다 넣으면서 할 거기 때문에 할 생각 없고요. 아우, 조금 노래가 시끄럽다. 잠깐만요. 아, 이거 수동적으로 좀 줄여줘야겠어. 좀 되겠지? 내 보물이 있을 경우 명중시키거나 명중될 때마다 당신의 장비 내구도가 잃지 않을 확률이 50% 있습니다. 됐고요. 뭔가 내 취향이 아니야. 기회공격을 수행한 능력을 준다. 기회공격이 아마 그거겠죠? 주변에서 이제 알짱거리면 찔러버리는 거, 그런 걸 겁니다. 아마도. 자, 거물이 당신이 핏자국 위에 있을 때 치료를 해줍니다. 피 같은 게 이제 바닥에 뿌려져 있고 그 위에 있으면 치료를 해준다고? 별게 다 있네. 대장장이와 대장장이와 제조의 보너스 정도를 준다. 방금 일어나도 정신이 없네요. 도피주의자는 바로 저기 옆에 있더라도 전 살아날 수 있게 해주면서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오, 방어력 있어. 나 방어력 할래. 방어력 전사잖아. 악취. 아, 이건 좀 싫다야. 이 악취는 좀 싫잖아. 왕재수, 재수 없는 대신 지능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아까 봤죠. 공포에 면역가이지만 전투에 달아날 수가 없다. 오, 별게 다 있어. 나 공포 같은 것도 이제 약간 이제 반감되지 않나? 문반무기 2배로 올라가고요. 독에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치유수단이 데미지를 받겠는데. 야, 별게 다 있네. 그 독댐 넣으면 회복이 되는 거야? 독포션을 마시면 체력이 회복되고? 별게 다 있어. 노래가 지금 꺼진 거예요. 조용하죠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죠? 노래가 꺼진 겁니다. 여태까지 계속 시끄러웠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약간 이런 거 보고 중간에 영상 한번, 영상 끝까지 안 보고 영상 막 찍어보는 사람들이 노래 안 나오는 부분 보고 스피커 키우라고 다시는데, 노래가 꺼진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내가 튼 게 아니기 때문에. 원거리 솔사 스카이림이 조금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 사용하려는 주문과 동일한 원소 속성을 가진 곳에 있을 때 주문 액션 포인트의 비용을 감소시킵니다. 그니까 이제 뭐 비오는 날 비오는 곳에 있으면 물기술이 약해지고 뭐
그런 건가요? 눈 오는 날눈 있는 데 있으면 눈 기술이 약해지고 그런 식인가? 나랑은 상관없어, 전사니까. 참아내긴 뭐야? 상태 이상 1 감소야? 턴 감소? 오, 괜찮다. 음식 효과 2배. 화살 회수. 야,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나 너무 이거, 나 참아내기랑 피부 갖고 싶어. 근데 피부 같죠? 방어력이죠, 이거? 추가 갑옷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 두꺼운 피부라는 게 이름이 이러니까 아마 이제 방어력이 올라가는 것 같죠? 아, 이거는 이제, 유저 한글화입니다. 한글 패치 해주신 분 덕분에 이렇게 한글로 게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아무도 안 물어봤지만, 기회주의자 두꺼운 피부를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능력치도 수정해주고요. 나 체력 갈래. 왜냐면 제 방패가 없잖아요. 약간 후달리거든요. 그리고 뭔가 오늘은 체력을 찍고 싶습니다. 저거 좀 휴방했습니다, 병원 가서. 최대 액션 포인트와 건강력. 건강 찍을래, 나 건강하게 살래. 전에 아까 앞부분 해봤는데 건강이 똑같으면 법사랑 전사랑 체력이 똑같더라고요. 약간 차별화가 돼야지 내가 좀 보기 편하기 때문에. 공격 등급. 나 일단 살 거야, 몰라. 그냥 살 거야. 야, 그 나중에 뭐 레벨업하고 힘이랑 속도 주면 되잖아. 그쵸? 등급도 결정한데 방어 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발도스랑 비슷한 느낌이죠. 발도스에서 이제 전사도 민첩 필요했잖아요. 공격 등급이나 방어 등급 같은 게 있어서. 공격 등급이나 방어 등급만 있었나? 어찌됐건 저는 일단 건강 주겠습니다. 생명력과 최대 액션 포인트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보너스 있지 않을까요? 많으면은? 난 다른 거뭐 나중에도 올릴 수 있더라고요. 고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로 뭐 일단 건강 주겠습니다. 몰라요, 나도 내 맘대로 갈 겁니다. 자, 체력 회복, 분쇄자의 주먹, 성스러운 빛. 다른 상태가 되면은 의지력과 보디빌딩이 약화된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따뜻해져서 이제 상태 이상이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는 건데 별게 다 있어.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 액션 포인트가 이제 사용되는 그런 거양 같습니다. 내가 중기병을 찍었으니까 중기병 쪽에서 가는 게 훨씬 낫겠죠? 특수도 있어. 점쟁이, 대기술사, 연마술사, 악당, 명사수, 중기병. 이게 뭘까? 격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힘, 민첩, 지능, 건강 1씩 증가해. 그래. 6턴 쿨다운 있고 70% 확률로 3턴 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좋은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약간 했으면 전편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알 거예요. 조금 해본 거. 달려가서 때리는 거고 약간 이제 이동도 되기 때문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건 명중률을 회생하고 데미지를 올린다. 힘이 낮기 때문에 명중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이동 20%에 데미지 20%? 나 이거 할래.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세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넉다운 될 확률 70%. 나 주먹은 갖고 갈래. 근접 태세를 뺄래. 뭔가 내 취향이 아니야. 나안 맞으면 짜증나서 게임 못하기 때문에. 회복 줄까? 회복 괜찮을 것 같은데? 회복이 이게 평상시에도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가겠습니다. 이건 뭐야, 점점점은? 캐릭터 만드는 데만 벌써 15분가량 시간을 투자했네요. 자, 빨리 가도록 하죠. 확인. 이 가는 게 아니지. 외모 좀 바꿔보자. 저번에는 약간 이제 우서 컨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됐고요. 뭔가 안 어울려. 이거 이 모양 없더라. 이런 모양들 다 없더라고요. 이거 일단은 AI 인격 없애버려. 인격 없이 해. 인격 없는 전사야. 내가 인격이야. 전사. 나 여기서 맞춰갈래. 이번엔 컨셉 뭘로 할까? 나 인디언 같은 거 할까? 검은색으로 해서.
너무 한국인처럼 생겼어. 나 한국인으로 할래 그냥. 캡틴 코리아 하면 되잖아. 아, 방패 안쓸 거지? 갑자기 수염에다 대머리로 바뀌냐? 자, 보자. 아, 너무 다 이제 약간 호감이 안 가게 생겼냐, 얘네들 다. 아, 이게 세 보이는데 대머리야. 이거? 이거 좀 멋있네. 피부 색깔. 어우, 코코아. 얼굴에 뭐 있지 않았나? 얼굴에. 아, 이거야? 아, 이제 잠깐 좀 끌어당겨봐. 나안 보여, 멀어서. 됐어, 그냥 보자. 뭐, 게임 하다 보면 신경도 안쓸 텐데, 뭐. 뭐 이거나 이거 둘중 하나면 될것 같은데. 이게 약간 이거랑 맞지 않나요? 전사. 머리카락. 이거 아닌가? 이 머리 없는 것 같은데? 느낌상. 이건가? 이 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네. 비슷한 거두개 있네. 이걸로 하자. 좀 짧긴 하지만 현실 내 머리랑 약간 비슷한데? 나갈 때 대충 묶고 나가는? 속옷도 정해야 돼? 조금 싫다야. 근데 다 붉은, 야, 잠깐만, 속옷이 세 개인데 두 개가 붉은색이야? 이게 무슨 센스냐? 야, 파란색으로 할래. 애기 팬티 같죠? 인디안. 애기 팬티를 전리품으로 가져갔나 보지, 뭐. 세 보인다. 이거, 멋진데, 뭔가? 도끼 들고 싸우면은 멋지겠는데? 창 들어도 멋지겠다, 야, 예. 아, 저렇게 흑형으로 하겠습니다. 어우, 야, 목소리가 갔나? 스칼렛 법사 하나 있어야 될것 같더라고요. 해봤는데 상호작용되는 게 많더라고요. 거미 소환, 흡혈의 손길, 마녀랑 전사 느낌 좋은데? 아, 근데 나 너는 약간 불꽃이 이제 쓰고 싶은데, 불꽃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기술에서? 거미 소환, 나 싫어. 거미 싫어해, 나. 일단 흡혈 있고요. 아, 데미지 증가 버프야? 100%로? 얼마나 세지는지 모르겠는데? 아, 지능으로 인해 10에 1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데미지 증가 버프고 대상의 데미지가 40%만큼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거 디버프 아닌가요? 아, 일단 이거 해볼래. 마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다 보면은 각이 잡히겠죠, 뭐. 마녀는 뭐가 어울리려나? 우리 흑인 부부로 하자. 어딨냐? 전에는 스칼렛 원형에 맞춰서 했으니까. 아, 마녀 어울리는 게 있어. 아, 붉은 머리가 마녀 같지 않나요? 붉은 머리로 할까? 머리부터 봐야겠다, 그러면. 약간 이제 단발이죠? 아, 약간 저거, 아, 머리가 좀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맞네. 이걸로 하자, 그냥 사로 해서. 색으로, 붉은색으로. 붉은색 있는 거 맞냐? 잠깐만요, 저기, 이거 화면이. 자, 일그러져서. 아, 됐다. 레드. 아, 너무 색깔 빨갛지 않아? 약간 주황색 없어? 와인. 이거. 기본 형태랑 똑같은 거 같은데, 내가. 아, 바꾼 거 맞냐? 법사네. AI 인격은? 마녀니까. 마녀니까 나 자유롭게 살래. 마녀잖아, 얘는. 얼굴도 바꿔야 되나? 저게 뭐냐? 얼굴을 바꾸려니까 화장을 바꿔버리네. 아니, 뭐 머리띠가 생겨.
기본으로 가자. 야, 근데 좀 마녀스러운 거 없냐, 진짜? 얘딱 마녀인데? 이걸로 바꿔? 점쟁이다, 얘 마녀라기보다는 얘 마녀 같지 않다. 야, 붉은 머리가 살짝 더 어울리긴 한다, 솔직히. 마녀 같아. 아, 마녀로. 얘가 마녀인 걸로. 눈은 바꿔줄 수가 없으니까 이대로 가야지. 속옷은 뭐야? 대체 뭔 차이니? 왜다 파랑색이냐? 깔맞춤 하자. 아, 너는 머리가 빨가니까 빨간색으로 해야겠구나. 속옷을 볼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속바지 입어. 민망하니까 입고 있으면 안 되냐? 뭐, 안 바꿔지냐? 자, 보자. 속도랑 액션 포인트 획득이라고 하네, 우선권. 장거리 사격. 그러니까 이제 마법도 통해지나 보죠. 예,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걔도 알아서 간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뭐 중요합니까, 그런 게? 자, 너는 이제 뭐야. 아, 흙기술이 상승하고. 아, 보자. 흙기술이 뭔데? 아, 이게 흙이야? 안녕하세요? 아, 이게 흙이네. AP를 7이나 먹네, 얘가.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재미없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셀것 같아, 뭔가 느낌이. 7짜리잖아. 아, 너무 약하거나 너무 세면 오히려 좀 기분이 묘하거든요, 사람이? 심리가? 불꽃을 하나 줄래. 근처에 있는 대상이죠? 아, 이걸로 하겠습니다. 원거리죠, 그럼 이게. 사정거리 15m, 3m. 아, 멀리서, 막 상자에다가 불 쏘면은 상자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상태를 치료합니다. 일단 불꽃 주고요. 뭐 써? 색깔 왜 이래? 아, 찍어야 쓸수 있는 거야, 혹시? 아, 그런가 보네. 나 그럼 흙을 안 찍고 불을 찍을래. 뭐 상관없잖아. 마녀가 불 정도 쓸 수도 있지 뭐. 사술이 마녀 같긴 하다, 딱. 아, 그렇네. 그럼 이렇게 불을 주고, 불꽃에. 흡혈의 손, 그냥 보자. 사슬 뭐 있어? 저주. 저주가 딱 마녀인데, 솔직히 느낌은. 흡혈보다. 명중률이 30 감소한다고? 데미지 50% 낮추고? 나 이거 솔직히 모르겠거든. 나 저주로 바꿀래, 그냥. 흡혈 손, 모독 빼고 저주로 할래. 뭔지 모르겠어, 저거. 약간 믿음이 안 가. 이게 1포인트 높긴 한데, 명중률 30 낮추고 대상 50이 많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설마 뭐 강한 적한테는 안 통하고 그런 거 있겠어? 있으면은 뭐 그때가 생각하는 걸로 하고, 뭐 그럼 레벨업해서 싸워야지 뭐. 난이도를 굉장히 높게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무기는 뭐 완드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 줘도 되려나? 인격 있고요, 카리스마. 설득을 잘한다고? 아이템 식별.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갈게요, 여기서 돼 있는 대로. 재능을 좀 보자. 동물과 대화할 수 있다. 참아내기. 참아내기 내가 탐내던 건데, 솔직히. 넌 법사잖아. 야, 법사면은 바닥에 있는 피로 회복, 아니야, 이건 좀안 어울려. 악취. 왕재수. 왕재수? 공포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지만 더 이상 전투에 달아날 수 없게 됩니다. 주문과 두루마리 거리를 증가한다. 이것도 이제 불꽃 2m 증가되는 건가? 저주 같은 것도 증가되겠지. 17m네, 그럼. 나 원거리 술사 할래. 멀리서 저주 걸어. 그게 약간 뭔가 느낌이 좋아. 원거리 술사 가자. 주문과 두루마리의 범위 증가시킵니다. 자, 제가 이 게임을 뭐안 해봤기 때문에 만약 좀비를 가서 회복약이 싼지 독이 싼지 모르거든요. 둘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가격이 약간 해보고 싶은 재밌어 보이는 능력인데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인트를 써야 되기도 하니까요. 재능은 나중에 추가되는지도 모르겠고. 의지력, 보디빌딩 이 정도로 해서 가죠. 자, 뭐 여자애.
갈까?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칼렛. 정말 캐릭터를 완료하겠습니까? 예. In the days of old, the sorcerers of Riverlong cured the sick and healed the wounded through a great power called Source. But a terrible darkness invaded the land, and Source was forever tainted. The sorcerers who once healed now only destroy, and madness has overtaken them. A few brave Source hunters are all that stand between Riverlon and the dark power that threatens to destroy it. Wherever Source이건 얘가 appears, 더빙해 주니까 제가 chaos나중에 종합해 spreads. 설명하겠습니다. 나도 뭐 여기서 나온 내용밖에 모르기 때문에. 피해 굶주린 언데드. 소리 키웠습니다. 노래만 조금 줄이면 될것 같아. 노래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오크도 있다. 오크 때문에 가까이 못 가니까 해안에 그냥 내려줄게. 조심해야 돼. 라고 하죠. 아이고. 아, 좋아. 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선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은 근원술사라는 사람들이 뭐 이제 특별한 힘으로 사람들을 이제 지키고 지킨다기보다는 이제 치료해주고 뭐 자연을 이제 관리를 해준다거나 약간 이제 안 좋은 일들로부터 해방을 해줬는데 어느 사건이 터지고 이제 악당들이 돼서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근원 사냥꾼, 우리들이 근원 사냥꾼이죠. 우리들이 전투에 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의사나 한의사가 막 이제 침 같은 걸로 사람들 이제 치료해 주다가 어느 순간에 뭐 이상한 저주 같은 건지 뭐가 생겨서 악당이 돼서 막 침으로 사람들 찔러 죽이고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하러 왔다 뭐 그런 것 같네요. 전사라서 그런지 지금 한 손목으로 배정이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죽으면 쓰도록 하죠. 액션 포인트 AP 3이야? 1밖에 차이 안 나? 양손이랑? 노래가 조금 크다. 나 그냥 노래를 줄여놔야겠다. 노래를 좀 키워놨는데. 오히려 줄여놔야 될것 같아. 55? 노래가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음량을 키워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 무조건 내 목소리가 커야 되기 때문에. 님들이 약간 이제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뭐, 소리, 게임 음량을 켜달라, 어떨 때는 마이크를 켜달라 그러는데, 님들 취향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식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를 다 이게 맞추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쵸? 님들 취향이 다른 걸 내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조율 같은 거 있는데 안 먹겠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워두면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죽고 싶지 않네요. 그렇게 많은 거 보니까 Alt를 누르면은 보이네. 체력이 두배 차이나 많이 찍어서 그런지 대박이네. What's it doing here alone? What? Did you expect it to have an entourage? 나 체력만 몰빵할까? 일지 있다. 일지. 더블 클릭이면 읽더라고요. 기뻐하라 조각상들이 내 손을 잃어 주었다. 내가 하늘을 날아오르기 전에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간단한 시도를 해볼 것이다. 조각상들이 알려줘서 하늘에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뭔 소린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시체는 이렇게 모양이 나오네. 아,
아 이렇게 듣기 붙으면 대화도 되더라고요. 미친놈 아니야? 실용적, 낭만적. 아 저거 정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생각한 걸 말하나 보구나. 나는 내 건 이제 내가 선택해서 말하는 거고. 오 좋은데 주인공이네 딱. 화살 때. 포도주 한 잔 효과를 알 수 없습니다. 액션 A, 액션 포인트 3 포인트 들어가고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은신하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귀엽지 않나요? 이거 걷는 거 되게 웃깁니다. 콩콩콩. 개웃김. 야 너는 여기서 약간 기다려봐. 올라가봐. 야! 이거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중에 일어난 겁니다. 뭐 기습을 할 수, 해본 적은 없지만. 전투를 알려주더라고요. 게임이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보물상자 같은 거 주우면은 열어서 안에 있는 가져가잖아요. 이건 보물상자 통째로 가져갈 수 있더라고요. 개웃김. 땅에 설치도 되고. 자 써볼까? 전에는 마법사로 기름통을 뿌린 다음에 불을 질러서 한 번에 죽였는데 이제 뭐 기름통이 없기 때문에 저주를 한번 걸어봐도 재밌을 것 같다. 아 너무 많다 근데 저주 걸기는. 이게 이제 3포인트고 이게 5포인트니까 이걸 쓰도록 하죠. 쿨타운은 이제 한 턴. 앞에 있는 거 보면 죽이자. 찔러봐. 오 매직 미사일 쓰는 게 의미가 있냐? 데미지가 강력하시다야. 공성추로 밀어보자. 그렇지. 경치팩 3포인트 때릴 수 있어. 아 데미지 너무 낮다 근데. 야 창으로 찔렀는데 15 들어가는데 건물 때렸는데 야 8 들어간다고? 창에라 스태프로 했는데? 기회공격. 아 아! 아! 아 지는 거 아니냐? 어 지는 거 아냐? 싫어요? 어, 기회공격 있지? 어 쟤 가까이 가면 뭔가 스왑해서 때릴 것 같은데 일단 건너 한번 생각해. 어, 야 이거 죽어! 어 나 전에 이겼단 말이야! 잠깐만 야! 아, 야, 이거, 쟤 죽었어! 아, 졌는데, 이거, 야,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갑자기? 아, 원래 이렇게 약했어? 넘겨. 빛나감? 감나빛? 아, 죽었냐? 블랙가드는 죽어도 그럼 좋거든요. 근데 죽은 걸 떠나서 이길 수 있긴 하냐, 이거, 내가? 독 데미지 너무 아픈데? 야, 이거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어? 잠깐만. 야, 독이라는 게 있었어? 아, 전에는 기름칠하고 불 뿌렸더니 그냥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지 나는 이런 기능이 있는지.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하자고. 이게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사슬이. 너가 뒤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나중에 합류해. 좋은 생각이지? 그리고 이제 계단부터 해결을 하자고. 독을 어떻게 뿌리더라도. 합류할 수 있는 거냐? 아, 일로 와봐. 여기쯤에서 나왔죠? 아... 내가 너무 좋은 기술을 버렸나 본데? 아, 왜냐면은 기름을 안 가져간 게 뭐 아이템 같은 거 죽어서 쓰면 될 것 같길래. 아야 가지마. 나 뒤로 와. 자 일단은 저주를 하나 걸자야. 후달려서 안되겠다. 저주 걸고. 저주는 몇 턴이니? 5턴이야? 강력한 기술인가 보네. 흡수는 몇이야? AP 4?
넘겨. 성추로 가자고. 거리를 좀 벌려놓으면은 편하게 하겠지. 아 전사 좀 전사 좀 매가리가 없네요. 내 체력을 많이 찍어서 그런가? 자쯤 법사의 두 배기 때문에 체력이. 독만 던지지 말아줘. 뭔가 할라 그러는데 넘겼어 지금. 넘기면 포인트가 축적되기 때문에 다음에 더 이제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불안하네요. 얘부터 죽이고 생각하자. 아 벌써 안 충분하냐? 아 씨. 넘기자. 다음 턴에 활동하면 되잖아 그만큼. 150 얼마나 가냐 이거. 달아나기도 있어. 아 하지마 제발. 아 제발 하지마. 야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티나게 봐주면 어떡하냐. 좀 적당히 봐줘야지. 하나만 맞춘다던가. 아 야, 그렇게 티나게 봐주니까 언짢네. 조금 봐줘도 언짢네. 공수보다 전사 때리는 게 낫겠죠? 아마도 데미지가 아주 절연하시군요. 아 자기 턴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나 봐. 행동 포인트만 있으면은 그런 거 같죠? 주먹질 한번 때려봐. 궁금해 어떻게 되나. 저즘. 어 누웠어 때려. 주먹을 때리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한다. 야 전사 자신 있어? 나 얘는 흡도 있어. 때려봐. 독이 너무 아파서 인간적으로 독이 좀 사기였어. 얘부터 일단 해치우겠습니다. 찌르고요. 어우 옙. 찌르고요. 한손 무이가 많이 때릴 수 있긴 한데 약간 이제 1포인트 차이에 데미지가 낮다. 아 3포인트 있잖아 왜. 아 얘는 안 되는 거야? 아 얘 왜 갑자기 기준을 모르겠어. 하다만 알게 되겠지 뭐. 아 야 너무 좀 잘 찌른다 야. 흡수해 쪽. 어우 예. 야 흡수 많이 한다. 일어났다 야. 때리고 생각해. 아 끈질기. 얘는? 얘도 4포인트야? 야, 약해졌나? 아 야 전사 너무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아 씨 정렘이가 확 떨어지는데 갑자기? 벌써 반피야. 아이 아프다? 아, 얘가 되게 아프네네. 나는 이제 단검으로 써봤길래 약할 줄 알았지. 찔러봐. 얘는 90%야. 전사는 70%고 혐이야. 법사가 근접이 더 세. 체력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 야 좀 맞춰라 진짜 제발. 디오프 걸렸으면 왜 뜨는 거 아닙니까? 안 뜨는데 아무것도? 그냥 약한 거냐? 체력을 많이 찍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얘도 아마 힘이 5일 겁니다. 둘 다 5일 거고 얘는 체력 지금 비슷하게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일단 뭐 때려보면 알겠지. 중기부 능력으로 방어력이 높으니까 되냐 성추? 지금 코앞에서 멈춘 거지 내가 잘못 눌러서. 아 몰라 때려. 어차피 잡았어. 넘겨. 스페이스바로 넘겨지던가? 어 됐네. 스페이스바 되네. 자 여기서 맞출 수 있잖아요? 3포인트면 되네요. 오우야 좀 가자야 우리도. 여기서 넘겨시고 힐해 잘 해주고요. 20 채워주네. 별로 안 쳐주는구만. 에이 야 쎄다 단검맨. 아 재수없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오 너 뭐 왜 이렇게 턴이 다 길어. 기술이 저주 걸어. 좋아 아
오늘 되게 약간 힘이 없다. 사람이 어제 너무 힘들었어. 병원을 가면은 더 병드는 것 같아. 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약간 솔직히 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간 거고 필요해서 갔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가는데 연천사니까 이제 병원 가려면 또 한 세월이지. 가면 또 가는 대로 여기가 이제 튜토리얼 하는 데입니다. 전에 여기 하고 어디까지 했더라? 뭐 조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길더라고요. 상자 있죠? 열어봐. 부숴서 열어야 되나 이거? 이런 거 가져가지더라고요. 이렇게인가? 이러면 들어가집니다. 신기하죠? 또 웃긴 건 깨진 거는 또 안 넣어줘요. 그쵸? 나 가져갈래. 이거 이제 함정 같은 거 눌러놓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가져가겠습니다. 어떻게 일단 회복도 좀 하고 회복을 하긴 해야 되니까. 되게 지금 뭔가 병원에 한번 갔다 왔더니 찌그 쪼그라들어서 자신감이 없어. 모든 거예요. 모든 게 컨트롤하면 타격도 하고요. 아, 쿨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호대랑 가죽. 보호대는 써야겠지? 뭐 너 어디다 쓰는 거야? 아 너 보호대가 원래 있구나. 7등급 7등급 속바지는 왜 입으면 안 돼? 왜 안 입고 있어? 너 바지도 안 입고 있어? 변태 게임이네. 얘는 입고 있잖아. 11에서 18, 11에서 16, 2에 3, 2에 3. 똑같은 거죠? 지금 내구도 차이가 나는 거지. 무게가 차이가 나네. 나 일단은 이걸로 막 싸우다가 고장 나면은 갈아 엎는 걸로 하죠. 타격하면서 가겠습니다. 쉬워. 더럽게 약하네. 가자. 별거 없겠지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함정 처리 공격. 너무하네 이거. 함정에다가 박스 같은 거 던지면 멈춰지나? 이리 와봐. 알아서 피해서 간다 똑똑하게. 깨진 꽃병 보시면 아마 지금은 저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어디 맵이 상장거죠? 아닌가? 아 왜 보기 힘드냐? 전에 했을 때랑 약간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뭔가? 맞아 이거 있어서 락펫이 있는데 내가 이거 모르고 때려 부셨거든요 상자? 세이브 해봐. 열어보자. 락핏. 락핏 한 번도 써본 적 없어. 해제. 두 건이랑 기름 주네요. 붉은 두 건이니까 너 입으면 어울리겠다 야. 좋아. 모자 썼죠? 도화선. 낡은 양피지. 이거 좀 귀찮아. 뭐 주잖아 자꾸. 뒤지면 뭘 주니까 안 뒤질 수도 없고 이거 조금 그렇다. 전사만 채우자. 어차피 전사가 몸 될 거기 때문에 너는 흡혈하면 되잖아. 전사한테 흡혈 쓰면 오히려 더 차지 않을까? 잠깐만. 아까 보니까 넣는 것보다 회복이 많더라고요. 써봐. 그치 실력이 더 되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구도가 딱 안 들어가지? 약핏은 한 번 쓰면 사라지고 열쇠를 찾아야 된다고? 원래 저거 먼저 잡는 거였나봐. 락핏으로 그리고 따는 법을 알려주는 건가 봐. 저걸 하고 열쇠 없는데요? 기름 웅덩이에요. 나 저거 가져갈래.
기름 웅덩이 액션 포인트 뭐였 들어가? 3포인트야? 저거 하고 불 쏘면은 8포인트면은 아주 뽕을 뽑겠는데. 야 이거 진짜 길구나. 해보고. 아 전투장 한 번밖에 안 돼? 엄청난 거네 기술. 거의 풀로 채웠죠? This seems to be broken. 그냥 쉬는 기능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채울 필요가 없지. 뭐 완전 쉬는 기능 없나? 연막탄. 연막하고 불하면 막 폭발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나? 열쇠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먹었던 것 같은데 어딘가 상자 같은 데서.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바로 밑에 있네. 보여요 이거? 아 잠깐만. 아 꺼져봐. 아 참 끈질기네 이거. 열기 천보대 두 개 골. 어 해골이 5골드네. 5골드가 별로 돈 같은 게 아닌가 봐. 돈 역할을 못하나 봐. 다 5골드인데? 이건 18골드. 두 개 골 세 개면은 8보호대 하나 살 수 있는 거야? 좋구만. 왜 네가 갖고 있냐? 얘 주라고. 8번으로 기름 맞죠? 기름 뿌리고 어, 불 지르면 되네. 가자. 달려라 달려라. 이게 이제 비밀을 열라면은 어 여기 소리 좀 봐. 좀 줄일까? 열리는 소리가 너무 큰데? 환경음인가? 64로 하자. 일로 가는 건가요? 이거 먹었죠? 일로 가는 거 맞네. 뭐 천천히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되게 얌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 병원 한번 갔다 왔더니 병원 예약보다 일찍 갔거든요? 예약 시간에 온 사람들 다 밀렸더라고요. 난 제 시간에 받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굶고 갔는데 배만 쪼리쪼리 굶고 기다렸다가 고통받았지. 해플 못 가져가냐 이런 거? 끌 수만 있나봐. 아 이거 맞다. 이거 그거. 어 이거 뭐야 이거. 비두루마리. 아 비로도 끌 수 있다고? 오 괜찮은데? 연막 같은 것도 해제되나? 비 오면은? 비 오면 미세먼지 줄잖아. 아마 얘로 이거였나? 뭐였냐 이거였나? 이런 거 깨서. 야 그렇게 못 깨면 어떡해. 아니 너 잠깐만 너 못 때려? 아 이거 한번 해두면은 알아서 때리나 보다. 뭐하냐? 골 때리네 쟤. 해서 이건 할게. 어 이거 꺼지죠. 비두루마리는 아껴두겠습니다. 팔 수 있지 않을까? 12원이야 괜히 아꼈네. 안 때리는데 무기 집어넣는데? 업사가 다 하는 것 같다. 상자 3개 있어. 오 락피지 있어. 야 이거 어두워서 구분 못할 것 같은데? 화살대 무게 안 나가니까 가져갈래. 석탄 바구니.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거야? 아 저기 상자 있네. 뭐야? 함정해제 도구. 오. 아, 함정해제 도구가 원래 있었나 보다. 오는 길에. 네. 아, 이거. 잠깐만. 락필 있잖아. 뭐, 아, 뭐 반응이 없다 이거 함정이. 함정 눌러야 반응을 하나? 빈 독병 2개. 좀비 있으면은 자꾸 포션 되는 거네. 28. 6. 야, 왜 이렇게 낮아? 마녀 붉은 머리 마녀는 붉은색 로봇이 아마도
60원짜리네 저건. 이거는 몇인데? 68원. 어, 성능이 거의 방어력이 2배 이상 차이 나는데도 저렇게 별 차이가 안 나? 아우. 아. 낚싯대, 낚싯대. 이거 무기로 쓰자. 되냐? 오, 돼, 돼, 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데미지가 아 그래 아 무기가 아니라서 오케이. 아, 양손 무기 좀 주세요. 양손 찍었다고요. 화염구 두루마리. 고장 났나요? 어떻게 된 거죠? 2단계가 돼 있죠? 불꽃 깨주고. 설명도 안 나오냐 갑자기? 나올 법한데. 화염 화살촉, 연막 수류탄. 연막 잘 모르겠어. 연막 쓰면 뭐 어떻게 되는 건데? 우리 쪽에 써야 되는 거 저것도 써야 되는 거야. 위험할 때 쓰면 서로 못 때리나? 그런 건가 약간? 아니 뭐 아 써놓으면 이제 근거리끼리만 싸우는 건가? 어 안 보이니까 붙어 싸우는 거 개싸움. 화면 어떻게 못 돌리나? 돌리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돌리지 않았었나? 어 락핏 있다. WERF 어, 어떻게 돌렸던 것 같은데 화면을 막 클릭도 안 돼. 아 왜 설명이 안 나오냐 갑자기. UMS 한번 해서 그런가?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방향을 돌려서 뭘 보라 그래. 아 휠을 돌리는 거구나.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독화살. 저런 거 좀 비싸게 팔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난 하나 쓰지도 않는데 돈이라도 벌어야지. This seems to be broken. 아 지금 아주 마음에 들거든요. 기름 플라스크가 파랑색이니까 좀 기분이 묘하다. 가자. 가방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 있는 거를 이용해서 옮기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게 재밌지 않나 이런 기둥? 전투에도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저기도 어차피 이거 옮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기는 신기한 게 옮길 게 필요한데 깨진 거 밖에 없더라고요. 증기구름 화살촉. 아 일일이 가져가지 말자 귀찮다. 피행자이트? 조미랑 광물이야? 광물이야? 말라 비틀어진 나무쪽처럼 생겼는데? 가자. 근데 뭐 저기 있네요. 물이죠? 뭐 감전 같은 기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없으니까 뭐 화염구 두루마리. 연구 두루마리 챙기고 이렇게 하자. 너는 여기 대기를 하고 끊어! 너가 가. 어때 어때 기름칠이라고? 왜 기름칠했어 개뜬금없이? 뒤통수 후려야지 세지 않을까? 뒤판정 그런게 있긴 하냐? 매장된 미라 선빵 때려주고요. 아 나 너무 약하다 야. 선빵이 좀 약간 실망이다 야. 일단 원거리 쏘고 쟨 죽이는 걸로 하고 얘는 저주 걸자. 좋아 전사. 아 넘겨 그렇지. 이런 걸 원했다고. 아 기술 슬롯이 왜 자꾸 두 번째로 돼있냐고. 이건 뭐야? 폭풍 수류탄. 그러고 보니 일치도 있었죠? 처음 시작할 때 받은 일치. 그 이 녀석들이 온 목적인데 이걸 이제 와서 얘기를 하네요. 어 그러니까 근원 옛날부터 설명을 하네. 원래 이제
이 노래가 들리는 상황에서 읽을 건 아니지만 그런 소설들을 어떻게 작업해버린 7인의 도움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하죠. 위대한 지도자 7명 이렇게 넘기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냐? 나오네. 하, 우리들은 강력한 근원사냥꾼이다. 우리들의 강함에는 뭐 한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한테 심부름 시킨 놈들의 일지가 뭐야? 열어봐. 가방에 좀 넣을 수도 있어. 이거구나. 명령서. 넌 살인사건을 조사해라 라고 합니다. 두루마리를, 희귀한 두루마리를 줬는데 함부로 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두루마리 안 쓰고 가겠습니다. 모아서 팔아야지. 아끼고 살아야지. 저 맞추네 저거를. 자식 제법인걸. 아 뭐 거리 이렇게 짧냐? 훗은 좀 긴 줄 알았지. 눕혀! 왜 주먹으로 눕히냐? 무기로 눕혀야지 좀 멋있지. 아, 누워있는 상대는 뭐 때리는데 약간 그런 거 있나? 100% 들어가는 거죠? 마법은. 아! 아 눕힌 건 얜데. 아 조금 그지기하다. 기름이야? 물 아니야 물? 색깔이? 아 구분이 안 돼. 깨진 꽃병만 잔뜩 있죠? 뭐 옆으로 갈 수 있어? 무너져 있고 올라가서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아까 초반에 모아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딘통? 이걸 여기다 넣어놓기 위해서 모아뒀었죠? 하나 더 챙겨와서 저기 있는 것도 해버릴걸. 아 이거 챙겨가자 화분. 안 깨진 게 하나 있네. 아야 잠깐만 에이 집어들기. 다음 맵으로 고장났니? 왜 이러니? 어 아이템 있어 아이템 있어. 중형 지능물약 기절화살촉 요리냄비 뭐야? 화살대 망치 한손무기. 망치도 있어? 양손 이렇게 못 싸움? 어차피 나 양손무기 없잖아. 아무거나 써 그냥. 뭔 상관이야? 화분에 뭐 있냐? 없고요. 화분도 가져가자. 이 던전까지만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것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있죠. 이제 뭐 서로 떨어뜨려 놓고 한 명씩 진행하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밟고 싶지 않아 저런 거나. 여기였니? 뭐 어디 밟으면 열렸냐? 아 이거 이제 안 열리나? 아 이거 나눠야 열리는 건가? 이거는? 그렇네. 똑똑하다. 나같이 이상한 짓 하는 놈 있을까봐? 상관도 없으면서 입장에서는. 됐어 가자. 와 자동 저장하죠. 내가 누른 거 아닙니다. 아, 분명히 이거 신호탄 보낸 거죠. 나한테 이제 또 연맥일 거라고. 후속으로 보내. 일로 와. 도둑놈 블론스톤은 어디 있느냐? 입고 있던 3인조가 가져간 것 같아. Strange indeed, robed indeed. Your tricks will not save you from retribution, deceiver. 뭔 소리야? I suppose you only crept among these sacred tombs for life. 너 누구냐? 아, 여기 수호자야. 너무 길어 너희 말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아, 난 수호자고 네가 가져온 것 같으니까 날 죽이겠다고 합니다. 죽이시겠다는 데 별 수 있나요 내가. 알아주나 걸까 우리? 되게 세 보인다. 전사! 잠깐 7포인트. 어우 야 뭐야. 아 두 번 때려서
아, 두 번째 7포인트구나. 어, 기절. 기절이라뇨. 너무한 거 아닙니까? 레이지 퀸. 역동적인 힘. 아, 나 그냥 이런 거, 아, 좀 아껴두자. 다음 턴에 쓰면 되겠네, 두 개 동시에. 아. 아. 뭐야, 어디가? 아, 상태 이상 잘 걸리게 하는 거. 오, 제법인걸 자식. 보이지 않는다고? 무슨 개 같은 경우냐? 안 보인다고? 따뜻해져서?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칠 좀 하실래요? 어, 네가 보이든 안 보이든 기름칠은 될 거 아니냐? 잘 가세요. 야, 뭐야? 아, 졸라 치사하네 진짜. 뒤졌다 너는.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어. 야, 밀어버려. 그렇지. 나는 화상 입었고요. 아, 뭐야, 야. 어, 쟤 더럽게 세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죽어. 아, 야, 잠깐만, 이거 갈 수 있냐? 아, 야. 아. 아, 잠깐만, 이거 졌잖아. 아, 일단 잡았어. 몰라? 27이야 나. 자, 아, 평타가 7 먹어. 개 같은 게임. 이거나 쳐 먹어. 아, 아, 리얼 혐의죠. 여기 양손 무기를 받쳐라. 야! 야! 이건 반칙이잖아. 아, 양심 없네 진짜. 처음부터 나온다고 써놓던 거 말이야. 나누자. 연결돼 있는데도 따로 움직인다. 아, 그 말은 그만. 스킵. 바로 옆에서 튀어나오네. 메가리 없게. 너 뭐 안 통한다고 기름 그래서? 약 하나 걸자 그럼. 명중률이 낮춰져도 소용이 없나봐. 아, 매직 화살이 더 좋네. 액션 포인트가 덜 먹어서. 그렇지, 하나 일단 남겨. 어우, 야, 씨. 촉촉해졌잖아. 건방진 녀석 말이야. 아, 이거 안 닿네 방향이. 가지마, 액션 포인트 아껴. 어, 너, 어, 범위 좋은 것 같다. 아, 얘 왜 얘가 먼저야. 일어나서? 이상하네. 나 피했잖아 한번. 한 번에 쭉 밀자. 한 번에 밀자. 아까 그 전기맨까지 밀자 그냥. 어, 야. 둘 다 실패하는 게 어딨어. 상도덕도 없네 진짜. 체력이 많아서 다행이야. 아, 뭐 쓴다. 아, 이거 쓰기 전에 죽일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말이야. 아, 아, 아껴놔. 넣어도 일단 넣어도. 아, 너 7포인트 없냐? 자일이나 해라 그럼. 어쩌겠냐 뭐. 어, 전투에 안 나와 있네. 얘를 죽여야지 제로 넘어가나 봐. 어, 다행히 법사는 화상 안 입었어요. 기적적으로. 아, 미친 게임아. 달려가. 나 저주 걸려 그랬는데 저주 안 풀렸네. 어, 제전인데도 안 풀려? 이상하네.
미끄러짐 좋아. 이제 걸어 나오기만 하면 돼. 아우야 뜨겁지야. 아 개같은 게임 진짜 치사하네 이거. 저쪽 걸까? 아니야 죽이자 그냥. 아슬아슬했다. 야! 뭘 어떻게 시키는데? 아. 일회용 주문이라고? 싫어요. 아, 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 인간적으로 튜토리얼이잖아. 한 번만 다시 해보자. 너무 지금 너 안일하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대로 좀 해보자. 떨어뜨려놔. 전략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일단 가봐. 나 일로 오고. 너도 은신해! 은신해! 하기 싫으면 하지마. 뒤로 가있어. 뒤로 가! 더 뒤로 가! 그렇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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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자동으로 걸리는 거냐? 이건 좀 아니죠. 얘부터 제거를 해야겠네. 두 번이면 죽이잖아. 그래.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되게 센 것 같다. 진작 이렇게 할 걸. 데미지 괜히 뭐 상태상 넣었어. 이상 쓰기 전에 죽여야 되나 봐. 몇 턴이냐 이거? 세 턴이야? 아, 넘겨 일단. 너도 뭐 할 거 없잖아. 펀치 한번. 어, 좋아. 이거지. 딜 넣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아, 조금 걸었다고 그것이. 더럽게 많이 잡아먹네. 죽여! 아직 넉다운. 그렇지. 일어나. 아, 일어나. 죽었잖아. 레이지킴 맞지? 그냥 싸우면 되죠? 하, 짜식 이거 애매하네. 나 불 뿌려. 어, 딜로 잡는 게 나은 것 같다. 상태 이상 거는 거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따뜻해졌고요. 아, 때려. 어, 야, 양손검 나왔어. 아, 나 대상 안 보인대. 어, 힐이나 할까 우리? 얌전하게 힐이나 합시다. 해봐. 넘겼는데 그냥? 안 보이면 못 때려 그냥 아예? 아예 안 되네 아무것도. 또 넘겨. 어. 어우, 안 됐죠 기절. 아, 전기 기절이 있나봐. 야, 이거 반칙이잖아 그거는. 어? 어, 그 들어가서 그걸 숨어버리네 저거. 웃기는 놈이. 나도 들어왔다 어쩔 거야 이제. 아, 풀렸다. 아, 이렇게구나. 되게 좋다. 한 대 맞았고. 한 손으로만 살짝 못 때리냐? 양손으로 때려야 되냐? 빼면은 포인트 달지. 이 포인트 달아도 때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언데드니까 망치가 아프지 않을까. 아, 기억해 두겠네. 이 포인트 입는 건 들어가네. 이 포인트 벗는 건 안 들어가는데. 아, 좋아. 마법 피격 들어가는 거에 명출은 없나봐. 마법 되게 좋은데? 아, 잠깐만. 야, 뭐 치바이엔드. 어, 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치바이엔드처럼 생겼죠? 오, 되게 쎄. 양손맨. 드디어 양손 무기를 손에 넣었다. 그 마음에 안 들어. 나 도끼 쓰고 싶어. 양손 도끼. 가자. 전사랑 기사랑 뭔 차이예요? 어, 나 모르겠어.
선택지 같은 게 다른 거 대사 같은 게? 아 나왔죠? 나온 곳이 아까 들어간 곳이랑 가까운 곳이죠. 드디어 튜토리얼 끝났습니다. 1시간 10분 지났는데 고생할 날이 화난 것 같은데 딱 그런 맛에 하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세이브나 해. 우리 피 좀 나누자고. 쪽 그렇지. 얼마나 좋아 서로 이렇게 친한 모습 보니까. 가자. 여기서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웨이포인트 있으면 이제 웨이포인트 간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 것 같죠? 삽 좀 가져가자. 저게 되게 많아. 저 어제 병원 갔다 오면서 한 계절 식당인가 같거든요. 난 자연별궁 간 적 있는데 한식 뷔페 계절 식당은 처음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여기는 뭐 있냐? 아무것도 없냐? 아 어제 너무 무식하게 먹어서 막 배 아프다고 흥대고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 왔는데 근처에서 좀 추하긴 했지 내가. 재련하는 남자 24골드 가자. 너 잠깐 경험치 얼마 남은 거냐? 오크놈들아. 나 그런 사냥꾼이다. 아 비켜라. 술에 취해서 말이야. 어? 진짜 싸우는 거냐? 너희 죽이면 문제 생길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지? 몰라 나 내부 팔 거야 그냥? 아 은신하지 마. 은신 왜 밑도 끝도 없이. 500인데 너희 죽이면 업해주지 않을까나? 기름칠 해주고요. 딱 8포인트야 깔끔하게. 아 잘 가세요. 어 뭐야 경로? 어 진짜 걔네 늑대 같은 것도 아니고. 어 6포인트야 화요일이야 이름이? 아니 화요일이야 이름이? 주니우스 화요일이네? 번역해서 화요일이 된 거지 원래는 이제 그 아 그런 느낌이지. 안 맞았다 야. 아 미쳤네 전사 세네. 어 야 진짜 세다 근데 저 데미지 괜찮다. 아직 치료 괜찮잖아. 역시 죽이자. 이동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어우 야 아 어, 시겁하네 이거. 아 그 좀 맞춰. 아 어우 야 야야야야 아 기름칠. 아 기름칠 정도면 돼. 이해할 수 있어. 흡흡해야죠. 궁지에 몰렸습니다. 빨간 장화 버튼 눌러 도주하세요. 아 웃기지 마세요. 몰리긴 뭘 몰려. 죽을 날만 남았는데. 어? 아 아 뭐 불 지를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거리가 안 되는구만. 너 궁수구. 아 둘 다 불 같은 거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보기로 불 뭐 던지는 건 화염병 있구나. 이걸 갖고 있나 보다. 그러면은 둘 다 어떻게 못 넘어뜨리냐? 이걸로? 아 둘 다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야야야야 아 아 죽여버려. 야 불 던지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찔러. 아 야야야 잠깐만 진정하세요. 진정하고 누워. 어 저 누웠어. 아직 아 야야 죽었다고?
450? 잠깐만. 일단 아껴봐. 와서 덤벼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450이라고? 당근 빠따로 잡아야지. 떠트려야겠다, 좀. 아, 여기서부터야? 아이씨. 안 보이는데 거슬리니까 찍어놓고 하겠습니다. 웨이포인트 발견? 글씨가 여기 가려졌어. 저 못 줄이냐? 아, 옮길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자. 너무 크면은 거슬리니까. 여기 불 질렀는데도 비벼지는 거 보면은 되게 센 놈들인가 봐. 하긴 뭐 경비병인데 그 정도 싸워야지. 나뭇가지 1원이야. 체력이 약간 후달리는군요. 나 아이템 많은데? 뭐 없냐? 소비템으로 좀 죽여보자. 이렇게 하자. 아, 근데 나 대화 걸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뭐 정당성이 있어야지. 내가 먼저 때려버리면 좀 그렇잖아. 나뭇가지? 그렇네. 1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온다. 술 취한 놈들은 필요 없어. 들어와. 죽었어, 엄마. 바로 기름칠을 하는 부분이야. 이거 왜 거기다 쳐 던지세요? 야! 장난하냐? 왜 저렇게 됐나 했더니 이런 거구나. 아, 잠깐만. 내가 잘못한 거, 잘못 던진 거죠?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하려고 빠꾸 한 겁니다. 오해 없길 바라고요. 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여기 던졌죠, 확실하게. 아, 이게 잘 못 던지는구만. 걔부터 죽이자, 그럼. 야, 데미지 들어간 것 봐. 야, 근데 너무 체력 많은 거 아니야? 저렇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라고? 엄청 센 놈이구나, 얘네가. 야, 33 데미지? 센데? 야. 개까지 그냥 보내버렸어. 출혈. 출혈 아프다. 아, 기름칠을 하는 애가 따로 있구나, 이거 보니까. 그렇네. 그 사잖아. 빨고 옮기자. 빨어 일단 얘부터. 멀다고? 아, 멀네 진짜? 이거 찌르고 그럼. 다음 턴까지 버틸 거 아니야? 24면은. 버틸 수 있지? 나가 몸 돼. 어쩔 수가 없다, 야. 자, 안 맞으면 되잖아, 쟤는. 얘부터 죽이자, 일단. 숙취 플러스 저주까지. 완전 바보 되는 거지. 좋아. 야, 주먹하면 죽지 않을까, 이거? 주먹 맛 좀 봐라. 그렇지. 저주 걸린 놈이 어디서. 야, 죽었어? 야, 복수해. 야, 40. 훌륭해. 예. 왜 나만 레오페?
아 진짜 제대로 해.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 진짜 전략적으로 다가간다 내가. 재밌는데? 이런 맛이 있어야지 게임이지. 아 걸리는구나. 눈이 낮아서. League with the orcs, are you? 외긴요 동료는 멍 때리고 죽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 야 잠깐만. 아, 이거 저렇게 되냐? 아, 잠깐만. 아, 나 당연히 합류할 줄 알았지. 법사랑 같이 합류시켜야 되네. 동료는 멍 때리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동료 얘기하는 거죠? 아, 동료. 근데 늘도 넌 이제 치워 봐. 아 이거 잘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리지 이거. 그렇지. 좀 되겠지? 보이는 필요 없다. 경치 안 먹는 거. 동료는 멍 때리고 죽고 그러니까 경치 안 먹는 거. 무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동료가 죽어서 경치 안 먹었다는 거죠? 자 일단 던지고 생각하자. 핀포인트로 던져. 아 잘 좀 던져라 개같은 게임아 진짜. 야 안 던져 개쓰레기 게임아. 어이가 없네. 야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야 내가 눈 감고 던져. 저거보다 잘 던지겠다. 야 진짜로 좀 심하네 이거. 빅녀석을 잘 먹이는구만. 가까이 붙어 던지면은 맞아 죽을까봐요. 전사랑 개가 있는데 얘네가 오는 거리 동안 화상 데미지를 입으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근데 화상 데미지 없이 얘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화상 뿌려야 돼. 이거는 내가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던져야 된다. 괜찮았어. 괜찮았어. 인정해. 괜찮았어. 괜찮았어. 화상 둘 괜찮아. 어. 화상 데미지 쎄. 전사가 얘를 죽여 일단. 그렇지. 그리고 뭐 던질 거 아니야? 쟤한테 던진다고? 그러지 말자 우리. 출혈 실패. 좋아. 개 죽었고요. 쟤를 죽이자. 그래. 아껴. 와서 못 때릴 것 같은데 거리상 내 생각에는. 비비우스를 죽이고 너도 아껴. 아, 넌 좀 와. 어, 불러. 일로 가 있으면 이 거리면 일로 오겠지. 아니, 어 온다 온다 온다. 그치 그치 그치. 얘를 일단 죽여. 어, 쟤는 이제 도망다니니까 짜증나. 도망다니는 놈부터 죽여. 근접 전사니까 저주 걸어주고. 좋아. 넘겨. 이 포인트 남긴 상태로 다음 턴이면은 되나? 다. 아! 맵다. 저걸 맞추네. 뭐야. 아, 뭐야. 야! 일단 얘 죽여. 아 죽일 수 있긴 하겠는데. 화상 20. 어 기름이 옮겨 붙었어. 저런 것도 있구나. 괜찮은 거 맞냐 이거? 아 좋아 좋아 좋아. 이기겠는데? 진심으로? 8포인트라고? 이동해서 속에. 아니지 이거지. 회복할 필요 없네. 상태상 안 걸렸으니까 그냥 딜 넣으면 되겠네. 넘겨. 아, 다음에 불을 못 넣지. 아 일단 넘겨. 아! 아! 야! 뒤로 빼. 이거 오다가 못 때리겠지. 그치? 그치? 역시 가차 없거든 이런 거. 아, 이거라도 빨아라야. 안 되겠다. 쪽!
인간적으로 이제 맞추자. 어? 어? 그렇지. 야, 체력 올라가는 것 봐. 163이야. 미쳤네. 포도주 한 잔. 군단벽의 요리책. 좋아, 좋아. 머리카락. 아, 대화도 해야죠. 어, 재밌는데? 꿀잼인데? Well, there we have it. Two dead legionnaires. I'm not so sure anymore. 비정한 동정적. 어디서 말이야. 술 먹고 덤비는 놈들은 뭐 자비는 없어. 레벨을 어떻게 아 이거군요. 나 체력 줄래? 어, 나 마음에 드는데 체력 주는 거? 어 승인하면 체력이 그냥 올라가네. 22. 어 그렇네. 아 이렇게 주는 거구나. 체력을 처음에 미리 많이 찍을 필요는 없네. 그러면 기술 점수에서 이제 하나 줄 수가 있다. 랩이 낮아서 다음 티어까지는 못 올리나 봐요. 어. 아 그런 거 같죠? 후기 세뇌 쌍수 한손 양손 여기서 그냥 줄 수 있는 건데 비열한 행동 은신하기. 하 높은 은신 능력은 은신 중 이동 속도를 상승시키고 시야 범위를 축소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느린 거랑 시야 범위가 축소되는 거 외에는 아, 이동 속도 이제 상승하는 걸 축소되는 것만 되는 거면 이제 뒤에서 다가가면 멈춰 있는 상대로 은신해서 다가가는 건 된다는 거네. 은신 자체가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네. 아, 뭐 자체로 이제 안 걸리는 확률이 올라가 그런 거 아닌가 봐요. 쓸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 복잡한 잠옷에 따기 이건 좋은 것 같고 소매치기는 모르겠어. 내 취향이 아니야. 손재주 제조에 찍혀 있구나. 아... 근데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다음에 이 포인트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면은 중기병이랑 방어 같은 데 이 포인트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은 일단 모르겠고 몇 가지 찍어야 찍을 수 있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몇 레벨에 찍을 수 있는지 모르니까 기다리자 그냥. 뭐 이런 거 줘서 아 동료 상승이야. 아 돈이네 이거는. 아 추가 보물 현자. 아 대장간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그냥 아껴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더 멀리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을 것 같네요. 막 통 같은 거 멀리 던진 다음에 쏴서 터트려버리면 팍 터지니까 저거 좋아 보인다. 딱히 하고 싶은 거 없어 나. 큰일 났네. 기술 같은 거는 아 재능도 나중에 줄 수 있구나. 이건 뭐야? 아 그래? 아 보너스가 생긴 성격에 따라서 이동 속도는 뭐 무거우니까 느린 거고 일단 기다리죠 이거는. 어, 혹시 모르니까 아직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 나중에 주는 걸로 하고. 너지? 지능을 주면은 얘는 일단은 첫 턴에 돌렸을 때 불 던지고 마법 매직 미사일 쏘고 이거는 괜찮게 봅니다. 얘는 이제 소모값도 이제 이동을 덜 하니까 많이 때릴 수도 있고 얘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회복도 솔직히 몸빵을 다른 놈한테 주버리면 상관이 없으니까 액션 포인트 굳이 안 늘려도 원거리 싸우면 괜찮을 것 같고요. 굳이 필요하다면 턴이 돌아오는 속도? 그거는 내가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고 지능 주면 데미지 올라간다 그랬죠? 사슬 주문 원수 주문과 사슬 주문을 향상시킨다. 데미지 얘기하는 거겠죠? 지능 주겠습니다. 얘는 공격 등급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 맞냐? 맞겠지 뭐. 보디빌드. 어 야 너 의지력 2야? 아 뭘 기준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아이템 올라간 거? 모르겠는데 나. 나 굳이 넌 완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어 얘도 아끼자. 어, 모르겠다 나도. 아껴줬다가 나중에 주지 뭐. 나중에 뭐 아껴주면 어때? 아껴준다고 누구 때릴 것도 아닌데. 갑시다. 일단 잡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가자.
원래는 쟤네 따라갔는데 아래쪽에 적을 보고 아 도와줘야겠다고 달려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걔네가 합류해서 싸워줬나? 그러면은? 아 모르겠어 칼레 그냥 뭐냐 이거 물통이야? 나 물통 가져갈래. 가져가 상관없잖아. 아 안돼? 아 뭐 템창이 다 찼네. 쓰레기 다 넘겨줘. 다 갖다 팔아야지. 저장 자동 저장. 아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아 저렇게 싸우는 거야? 야, 갈래 그럼. 아 시야가 뭐 저렇게 넓냐. 아 잠깐만 일단 너 혼자 와봐. 와서 아 뭐하니 왜 걸렸니 저거를. 야 멈춘 상태죠 지금. 아 걸린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몰라 기름병 던져. 모르겠다 나도. 아 던지기 좀 애매한데 여기 위치 보면은 전사 궁수 궁수죠? 궁수 죽여야겠지? 아 쟤 법사인가 보다. 아아아아 다시 생각 좀 하고 가자. 이게 이제 통로가 위쪽인데 바위가 있어서 못 때린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정면으로 가서 길을 빼놔야 된다는 거지. 내 생각에 전투 합류하면은 알아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여기 뭐 있었냐 원래? 일단 그냥 싸워보고 생각하자. 설마 이거를 싸서 나를 뭐 어떻게 한다거나. 야 멋져 불어. 오, 야, 저렇게 오냐? 불안한데? 다 일로 와? 에, 이건 아니지. 기용기 있지. 야, 기름통 못 깨면 어떡하냐? 야! 너무한 거 아니냐? 도박힘의 턴. 아! 나 이럴 때마다 정래미가 확 떨어져. 어떡하냐 이거? 짜증나네 슬슬. 이거 막 두 줄까지 가나 보다 액션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색깔이 변하겠지 그럼? 나 몇 대를 때리는 거야 돌아가면서. 이거 아마 얘네가 잡아도 경험치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라갔죠 지금? 합류하기 잘했어. 먼저 죽였어봐. 안 올라갔을 거 아니야. 잘 붙었다. 저기까지 붙으면 얘네 노리겠지 뭐. 아 너무 아픈데 근데. 아 야 뭐야 139?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심했네 얘네. 야 나 근원사냥꾼이야. 근원놈들 저거 하게 군역놈들 저거. 어 대기. 확정만 시켜놓고. 야 쟤네가 왜 훨씬 빠르냐? 쟤네 합류하는 동안 시간만 벌자. 어 쟤네한테 가네. 쟤네가 잡아 나 경험치 들어오잖아. 얘네가 죽어도 경험치 들어올까 나한테? 군단병 죽어도. 에 아니겠지? 너무 양아친가 그거는? 죽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리가 안 돼서. 얘네 죽이자 그럼. 가상 좋아. 31이야? 칼질해? 어우 야 이거 우리 시계 박는데 갑자기? 어, 전사가 좀 그 시기하다. 법사 되게 좋은데. 전사 체력은 드럽게 많네 근데. 140 남았네? 야 너무 열심히 때린다 야.
아, 그러니까 파렌드 택티스였나? 거기서 이제 치료에도 들어왔었나? 옛날에 파텍 재밌게 했었는데. 우리 얘만 죽이고 도망가죠? 아, 자, 넌 넘겨봐. 아, 포인트 남겨놓고. 아, 어디 가니? 아, 그걸 또 기어 들어가네. 그걸 고세. 야, 뒤로 빠져봐. 불도 꺼졌겠다. 너희끼리 해결해. 나 모르는 일이야. 내가 나한테 불만이 없으면 나한테 오겠지 뭐 얘네가. 빨리 다 죽이고 온다. 아, 그러면은 그때 내가 이제 원거리에서부터 공격을 하면 되니까. 분단병 무사하냐? 점치 나도 주니까 뭐 준 거지? 아, 잠깐만, 준 거냐? 아, 좋다 좋다. 준 것만 확인했으면 됐어. 야, 이제 세다 줄사.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줄사가? 여기까지 달려온다고?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자신 있는 건 알겠는데. 어이, 저 자신 있을만하네. 세네. 어우, 야, 왜 안 돼? 아, 이게 그거지, 그거지. 디오프 걸자. 이 운은 더 나빠지고 있구나. 궁수 저기 때리잖아. 저기가 더 가까워. 없죠? 가깝죠? 그럼 나 안 때리겠지? 예, 얘부터 죽이자, 그럼. 넉다운 되는 꼬라지를 못 봤다, 내가 진짜. 언제 되는 거냐, 이거? 오늘 안에 되긴 하냐? 되게 잘 잡어. 엄청 강해, 군단병. 경치도 많이 주고. 쟤네 130인데 군단병 450 주잖아. 저 정도는 돼야지 군단병하고 이제 어깨 잡고 다닐 수 있는 거지. 근데 오크 저렇게 큰데 더 강한 게 더 웃기긴 한다, 좀. 저렇게 세 보이는데, 쟤는. 썼는데 막 나도 불붙 그러는 거 아니지? 일단 와봐 살짝. 이제 많이 갔으니까 넘기고 잡자고. 이렇게 하고 주먹까지 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혼미하죠 지금. 누워있어. 군단병을 난 믿어. 내게 경험치를 먹여줄 거라고. 딱 여기 하고 다음까지 조금만 더 진행했거든요 전에.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야, 너 데미지 너무 세다, 야. 저런 데미지인데 세대 때린 거야? 양심 없으시네. 일로 와봐. 이제 슬슬 이제 앞으로 가자. 얘 누워있는데 못 맞추게 설마? 양심 있어야지. 못 맞출 건 그냥 맞추지 마. 그렇지, 150 경험치. 순간이동하느랑 줄서 없앴어. 센놈 없앴어 나는. 바깥 한 거야. 야. 잡을 수 있지? 강해. 강해. 죽었다 너는. 더 가자. 써버려! 그렇지. 10 데미지. 야, 내가 10 데미지인데 매직 미사일로 너무 센 거 아니냐, 군단병? 이길 것 같긴 한데 막 부스터 버리면은 군단병만으로도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체력도 꽤 많이 남았어, 얘네. 빈사도 아니고. 한 명의 군단병만도 못하단 말인가, 내가. 그래서 군단병, 아, 실수로 죽였네 하고 죽여버리면은 아니구만. 서로 얘기해서 잘 모르겠지만 서로 지들 얘기하는 겁니다. 파밍해야지. 야, 더 올라간다 체력 20보다? 레벨러서 그런가 봐. 고풍스러운 가죽갑주. 나 페널티 있으니까 가죽갑주 입는 게 낫지 않을까? 아직? 물론 찍어놓긴 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 우선권도 있잖아 이거는.
아 물론 우선권이 있으면은 내가 턴이 빨리 돌아오니까 액션 포인트가 빨리 차겠네. 이동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방어력 4바퀴 차이 안 나고 당장은 이거 입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니? 아 왜냐면 어차피 뭐 이득 보는 것보다 손해가 더 있으니까 이게 등급이 좋으니까 아이템이. 아 다리 달려가서 잘 됐네요. 이미 내가 죽였기 때문에 뭐별수 있나요? 가서 확인해 볼까? 어디까지 갔니? 지나온 데는 다 화내지나 봐. 됐다, 그냥 가자. 어차피 내가 죽였는지 어떻게 합니까? 인정? 해적이 와서 죽였는지 내가 죽인지 어떻게 알아? 아, 알고 보니까 정찰병이 있었는데 걔 제거하려다가 맞다 있다가 죽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이제 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마법으로 봤으면 몰라도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나는 뭐 정당방위기 때문에 그쵸?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지들이 덤벼가지고 죽은 건데 그런 걸로 야뭐안 나오냐 시체에서? 시체에서 안 나와? 너희도 막 죽고 그랬구나. 열받을만 하네. 액션 포인트가 너무 부족하니까 기술이 좀 애매해. 근데 이거 명중률 20% 감소하면 진짜 극혐이긴 하겠다. 냥냥이 나왔죠? What's all this ruckus? Sounded worse. Ah, but I see 오크들이 that you're as welcome 습격했구만. 나는 환영하네. silverware, and there we are. No need to look so flabbergasted. So, now that the아르후. cat, it's hard to put my finger on it, but I can feel in my very whiskers that sorcery is 고양이로 변해서 막 동네 Visit the scene of the 마을 crime. I bet 처녀들한테 기운 sardines받으려고 변하고 있던 for거 아니야? salad, you say the same. Captain Aureus, though, 사건 이제 though Jake 어딨니? was murdered in a down, so there 우리는 의원 사례 때문에 온 are, or겁니다. 여기서 rather, 약간 she 이제 seems a likely사건 candidate 해결을 하기 still. 때문에 저는 Don't 전투를 좀 하고 forget it, 싶기 my word, 때문에 Hunter. It may be well worth your while to cross-examine. I'm glad we've. Once you're there, and with 난 that, 전투가 좋아. 난 저런 캐스트 싫어. sects, undead, orcs. 장비도 좀 팔고 지금 아이템 꽤 많거든요. At least we won't 일단은 여기서 이제 캐스트 하다가 아, 나 이런 거 싫다 이러고 징징대다가 껐거든요. 가죠. 근데 아루 같은 애가 알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변신도 하는 놈인데 그걸 몰라봐? 뭔가 좀 예언도 할것 같이 생겼는데? 혹시 알아봤는데 지금 입구라서 얘기 안한 건가? 뭐라고 하겠어 설마? 다 덤비라 그래. 덤비면은 내가 피를 흘리게 해주겠어. 결코 빠꾸하지 않는다. 돈 주세요. 저 동료 한 명만 데려갈게요. 전에 동료까지도 얻었었거든요. 얻고 뭐 딱히 써먹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앤지 모르겠는데. 동료를 얻고 살인 사건만 풀다가 빠꾸 했기 때문에. 상인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도둑질을 하려 그러나. 건방진 녀석. 이렇게 해야 거래되더라고. 나 이거 몰라서 좀 헤맸어요. 거래하는 걸 몰라서 이래야 거래되더라고요. 너의 돈을 내게 주시오. 나 이런 거 싫어. 값어치 주고 교환하는 형식이더라고요. 화살 안쓸것 같으니 그냥 화살 주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얻어서 쓰던가 사서 쓰던가 하겠습니다. 박물도 그냥 줄게요. 다른 애한테 장사할래. 그리고 전에 보니까 도둑질 해가지고 좀돈좀 벌었었거든요. 일단은 가진 것도 팔겠습니다. 두개골이 2골드라니 아까 5골드였는데 죽을 때는 치사하네. 다 가져가라. 나 별로 뭐 하고 싶지 않아. 받아가 받아가. 600원이나 있네. 낚싯대 안 써. 스태프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걸로 바꾸자.
근원 사냥꾼 갑주, 넉다운 화살, 전기모, 비화살도 한 비 스크롤은 있어야겠지? 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물풍선은 안 쓸. 아, 가져가 가져가. 또마루 화분 하나, 포도주 두 잔. 이제 밥 안 먹잖아. 물 한 잔, 알고기 하나. 요리도 할 수 있나 본데. 다음 기회 해보죠. 얘는 거래 바로 못 바꾸냐? 여섯 개? 거래하자. 난 돈을 원한다. 얘로 거래하자. 얘도 많거든요, 이것저것 쓰레기. 황금 선배, 성배. 선배, 아, 너 왜 이러냐, 진짜, 진짜. 미쳤나봐. 가죽 싸다야. 갖고 있어야겠다. 양피지, 나뭇가지. 기름통에다가, 역사 요약집에, 그런 사냥꾼. 150원이야, 이게 전부에서? 그렇게 비싸? 아, 성배가 있구나. 일단 돈으로 받아가겠습니다. 150원 받아가도록 하죠. 800원 있다나 벌써. 가자. 동료 모으고 무기를 사던가 장비를 구하던가 해서. 여긴가 상점이? 제가 뭐 전에 테스트한 게 최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토끼 갖고 싶어요. 상점 경비원. 나랑 거래하자. 남편 살인 사건. 얘가 남편을 죽였다는 그런 게 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 관심 없고요. 이 남편을 네가 죽이던 말던. 놀랍게도 입구에서 전시해 놓은 장비를 안 파는군요. 개 같은 거. 나 우선권 있는 거 일단 갖고 한번 써볼래. 궁금해. 우선권 차이 얼마나 나는지. 생명력 7 붙어있네.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네. 얼마야 이거? 275원. 비싸. 아, 하하.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저번에 여기서 도둑질을 했거든요. 도둑질을 했는데 제가 이걸 통째로 가져갔어요. 쪼달려서. 근데 이 안에 증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열어보자. 냄새나는 속옷. 잠깐만. 카리스마 올라간다고 입으면은? 냄새나는 속옷 입으면? 아, 싫어. 안 입어, 그래도. 이게 아마 증거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제가 이제 바람 펴서 그런 것 같더라고. 바람 펴서 죽였던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추리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없고요. 다 내놔. 양동이 투구야? 양동이가 난 더 마음에 드는데? 쓸 거면은? 이거 훔쳐도 딱히 안 뜬다? 방어력 10 상승? 근데 몸 장비 방어력이 지금 24인데 내게 집 열쇠다. 야! 조용히 가져가! 아니 남의 집 도둑질하면서도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 깜짝 놀랐네. 내가 걸린 줄 알았잖아, 훔치다가. 아씨. 양동이는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머리에 쓸 거기 때문에. 스칼렛은 두 건이 있기 때문에. 전사는 양동이 쓰면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셔츠도 1원짜리일 것 같아요. 그쵸, 1원이죠. 가겠습니다. 그림을 훔쳤기 때문에. 저 정도에서. 아이, 풀고 가도 되지 않나, 이제? 뭐라 그러게 설마? 날 본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 자기 집 민문 잘 잠가놓던가 해야지. 입구에 해놓으면 어떡하냐? 얘 잘못이야. 뭐 내 잘못 아닙니다. 갖고 싶은데 저거. 이게 마울이야? 아, 약하네. 약한 무기네. 왜 약하지?
you're a real war hero. Oh, I know. 이거 맞지? 어? I'm just doing my duty, you know. For the legion. Well, you certainly. 어, 이건 세네. 엄청 세네. 이게 왜 약해? 아, 나 망치 쓰고 싶은데. 아, 도끼 쓰고 싶은데 도끼 약하면 안 되지. 일단 좀 가겠습니다. 순식간에 괴물로 변했죠? 아, 맞다. 동료한테 쓸 양동이도 필요하구나. 아, 동료는 그냥 양동이 쓰지 말라 그러죠, 뭐. 될 수 있나, 뭐. 아, 살인사건은 천천히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살인사건 좀 길기 때문에. 어, 여기 아니죠? 정신 나갔죠? 길도 모르죠? 길 모르는 건 뭐 어쩔 수가 있나.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서 혼자 알짱거리더라고요. 얘네가 나한테 어디 들어가라 그러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전에 뭔지 몰라서. 이번에 한번 들어가 보죠. Better to be served than to wealth, and that is exactly. 좀 더 말해줘. You like nothing. 가입할래 나도. Of course, of course. And me, may all. 첫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 뭔데? 아루라는 사람인데. One of them was a big lumbering, but you can guess what happened. 아루가 스켈레톤 실험하면서 뭐 로봇도 있고 그러다는데. 그 로봇이 너무 위험해. 아, 괴물을 찾아서 없애라고. 아, 그래? 아루 집에 괴물이 있다네. 아루랑 싸우는 거 아니야 나? 뭐 어때? 아, 너무 갖고 싶다. 참아. 야, 너 지팡이 바꿔줄게. 지팡이 있지 않았나? 팔았나? 아, 팔았으면 됐어. 어. 뭐 어때? 뭐 좋은 지팡이께서 초반에 얻은 건데? 아, 얘인가 보다. 일로 와봐. 마도라. 미도라? 이 미도라가 기사거든요. 제가 전에 캐릭터를 기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거슬렸는데 겹쳐서. See, I'm here. 봉지. 마을이 기습을 당했어. 아주 나쁜 놈들에게 말이야. 근데 우리에게 보내줄 병력이 없다는 거야. 훈련소에서 너 못 봤는데? 아, 북부 훈련소였어? 공격대 계획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이 있고 쟤도 일이 있잖아요. 쟤는 이제 오크들을 잡는 거고 우린 살인사건 해결인데 서로 도와주자 이런 거 같네요. 예스! 뭐야. 야, 왜 그래? Have you changed your mind? Well, comrade, I need a contingent. I've been scouting Sicil for some time now, and I believe I've sussed out sufficient intel to help solve the murder of the counselor. 아직 안 됐냐? 어, 그럼 나중에 해결하고 와서 합류하자. 그런가 보네. 그럼 가서 먼저 해결하고 와야겠다 이거. 대화 좀 하고. 아, 나 이거 싫은데 대화하기.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난 너무 싫다고 진짜 진심으로. 빨리 이런 거 주점장한테 물어봐야지. 살인사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범인은 창문으로 도망갔다. 이런 건 원래 막줄만 읽으면 되거든요. 아, 마누라 불륜남. 여기서 아직 묵고 있어. 어, 그래? 저 불륜남이 이 녀석입니다. 자식 말이야. 너 이 녀석 말이야. Yes, she and I have a as easy as it would. Jake and Esmeralda had no great. 어, 이거 짜식 저거 싫다 이거지. 많은 거 있냐? I am 불륜 살인이라니. 악마 같은 남들. 어, 뭐 찍으러 가자.
양동 쓰고 다니니까 약간 정이 가네. 아, 트아 안녕하세요. 아, 벌써 12시야?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아,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아, 지옥의 길이었죠. 범블비 보고 싶었는데 참고 왔습니다. 뭐야, 왜 그래? 일단 이동을 합시다. 맛있는 거 먹어서 아, 기분 되게 좋았어요. 약간 이제 뷔페가 기름을 안 가는지 왜 이렇게 튀김들이 다 시꺼먼지 모르겠네. 어제 뷔페에서 뭐 별미? 해서 맘대로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고로케에다가 날치알이랑 참치랑 넣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어제 진짜 질리도록 먹고 진짜 토할 뻔했는데 또 먹고 싶냐 또 생각하니까. 아, 식당이야? 알았어, 미안해. 니네 밥집인 거 알겠어. 길을 모르겠는데 큰일났네. 어디가 길입니까? 여기 아니잖아. 여기 아니야, 이쪽이겠지. 이거 뭐 석사는 아닐 거 아니야. 너네 길드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어, 잠깐만요. 아, 이쪽이야. 아. 죄송. 아, 잘 길을 몰라서 처음 하면 다 이런 거죠 뭐. 이쪽으로 아 여긴가 보나. 이게 이 건물인가 봐. 이 건물인가 봐 이게. 어, 체력 많으니까 너무 든든해 주인공이. 두 배 넘어. 아, 전에는 힘 체력을 똑같이 찍어가지고 똑같았거든 체력이. 아, 너 누구냐? 동료할래? 사람이냐? 어, 얼굴 표정 있는 거 보니까 서상가 있는 거 보니까 동료 될 수 있나 본데. 헛기침을 했다. 나는 베어 토트야. 역사는 장구하고 명예롭다고 하더군. 왜 철장에 있냐? 사냥꾼이야. 너 사냥꾼이야? 도적인 줄 알았다. 갇혀 있길래. 도적이면 좋을 텐데. 다시 얘기해 봐. 어, 나중에 뭐 구해줄 수 있나 본데. 동료 될 것 같지 않는? 뭔가 디자인이? 아니었으면 얼굴도 좀 흔했을 테고 애초에 갇혀 있으니까 뭔가 있겠지 뭐. 일단 가자. 아루한테 노가리 한번 까고. 너가 뭐 스켈레톤을 키우신다? 훔치지 않겠습니다. 훔치고 싶긴 한데. 잠깐만. 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화 좀 할까요? 임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I can but piece. They say a woman arrived. I say mad. It took a while for how and why he came to. 너가 용의자일 것 같아. Now it may well be established that she is in. 위만. 혈압이 높아서 이제부터 식단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감자도 잔뜩 쌓았기 때문에 감자랑 군계란 같은 거 먹으면서 혈압을 낮춰야지. 죽겠어 이러다. 나 보험도 못 들거든요 이제. 이제 아프면 죽어야 돼요. 알타 죽어야 됩니다. 보험 들어야 됩니다. 빨리 혈압 낮춰야 돼요. 아우레우스 이름은 되게 영웅 같은데 별거 없네.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초상화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 좀 군단병 아니냐? 술 먹은 군단병? 아, 허가를 받았다고. 오케이. 알았네. 가도록 하죠. 나 뭐 찾았는데 어떻게 어디였니? 여기였니? 아, 그림도 좀 팔고 가자. 중기병 뭐 갑주 입어야 때리는 건 아니겠지. 중기병의 중갑에 약간 더 메리트가 있어지는 거 아닌가? 데미지가 많이 감소되긴 하니까. 어, 아까 방으로 36이었죠? 지금 가죽이 24고 그대로 감소되면 엄청 셀 것 같긴 한데 뭐 퍼센트로 감소되지 않나? 어야 이제 장사 잘 되나 봅니다. 나 싫어하니? 되게 비싼 그림인데 이거밖에 안 받는다고?
월석. 야, 다이아몬드 너무 비싸다. 돈 주세요. 1,100원 좋아. 아 너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돈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 언제 500원 채워놨냐? 돼지 그림 비싸답니다. 받아주고요. 아 잠깐만 어떻게 대화하니? 대화가 안 되는데? 어디 보자. 야 나 그림 많이 훔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몇 개 훔친 줄 알았는데. 다이아몬드 좀 사가세요. 공작석이랑 400원 있니? 없네. 일단 다 갖고 오고. 아 유리루비도 이렇게 비싸? 하나만 팔아. 별도역도 이런 거 팔아. 팔아. 아 돈이 이거 아주 끝내주는데? 얼마나 팔면 돼? 14개? 오케이. 좋아 좋아. 1,500원. 장사 같은 거 안 해도 어떻게 잘 때린다? 너 뭐 할 말 있니? 스칼렛? 아 스칼렛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구나. 아 이런 거구나. 아 귀찮네 게임. 가자. 빨리 가자. 야. Well, 나 많이 해결한 거 같은데 아름? And I believe I've sussed out sufficient intel to help solve the counselor. 거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거지네 야. We'll make short work of the perpetrator. Well, you know the old. 내가 혹시 뭐 거절했나요? Another source hunter. That's the spirit. 어, 됐다. 너가 마도라라 이 말이지. 145야. 나보다 레벨 높냐? 아. 아 이건 좀 오버 아닙니까? 아 동료 주제에 지금 주인공보다 레벨이 높다 이 말이야? 이건 좀.. 아 야 양손도 두 개네? 나 하나인 찐딴데? 개치사하네. 의지력이 낮구만 자식. 중기병도 높잖아. 개자식 저거 맘대로 해. 너 무기 못 끼니? 나한테 줄 생각 없니? 아, 나 끼도록 해라 그냥. 아 마도라의 갑주 뭡니까? 아 그저 반해. 야 나 증거 아 나 이제 이거 볼 수 있음 허락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난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거 있죠 스탑. 힘이 빠진 스톤. 아하 이거 보고 나 어이가 없더라고요. 갑자기 끌려가서 이거 보고 갑자기 기분이 확 빠지더라고. 왜냐면 나한테 좀 알려주고 보내던가. 뭐 갑자기 보내버리니까 가자. 어떤 생각인 끌려온 거지 뭐. 여기서 이제 이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에 대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다 불렀니? 어 이제 게임들이 뭐 약간 이제 거대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메인 스토리가. 근데 지금 우리의 스토리는 근원사냥꾼이고 심부름 하나 왔다 이 정도밖에 없는데 심지어 그 심부름도 끝내가고 있거든요. 초반인데도 이제 전체적으로 줄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제 해야 될 거를. 나는 여기 어떻게 온 거니? 내가 물어봤는데 질문에 질문을 답하는 수준. 이곳에 오그라들고 있어. 시간의 끝이 올 거야. 네 눈으로 보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스쇼. 잠깐만 이제 화면 잘 나오고 있는 건가? 뭔가 용 같은 게 나왔죠? You saw the portal. You those torches, a light. This portal active once. Goodness me, how right you are. It is the 0513 천지를 삼키는 드래곤.
그리고 뭔가 드래곤이다. 이거 더럽게 많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가라는 거지? 우리는 강제로 이상한 스타스톤 때문에 끌려왔고요. 거기서 이제 시간을 끝내버리는 드래곤이 존재한다는 거를 보았죠. 물어볼 게 너무 많다. 손님을 데려왔다. 주민들은 답을 알고 있을 텐데. 돌이 있었어. It was a stone that caused the gr- not like this. No. Never had I expected. 너희들의 일은 내게도 흔하지 않아. Madam Weaver, how is it like the stone? 이 손님들은 수수께끼다. Starstone is not what it seems. 스타스톤에 의해서 왔고 스타스톤은 It would appear that Starstone transformed. I see. Yes. 특별한 힘을 갖고 있다. 우리 영토를 능욕하는 공허에 대한 해독제이다. 스타스톤을 모아야 된다는 것 같죠? 시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두 공허에 숨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모아야지 세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건이 나가자. 엄청난 일에 연루된 것 같아. 좀 착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낭만적이야. 좋아. 보내줄래 이제? 나 이런 데 있기 싫어. How welcome you are in the ether. The drift of accept. Ask and I shall answer if I can. 나한테만 반응하냐? A hidden answer lies behind. I believe that Starstone. 거래 가능? 별거 없죠. 시간의 직조공. 눈 안 보이나 봐. 나 그냥 가면 안 되냐? 뭐 보내준 너희가 보내주지 않았었냐 원래는? 기억이 안 난다 야. How might I serve our mission? Ask and I shall answer if I can. Quite so. I do not know you. 나는 시간의 캠퍼스에 안 나온다. 넌 누구냐? Am I the beginning and am I to be the end? Who shall say? 마음에 준비가 있으면 말해. 이 녀석이 있구나. The glint in your no with you but you need a way. Luckily the off you go then. 그러니까 얘네가 말하는 건 이제 내가 시간에 사냥꾼도 임무를 해나가다 보면은 뭐 스타손에 대한 소재를 찾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일지 업데이트. 일지 업데이트. 이 퀘스트들이죠. 이것들은 이제 깬 거고. 로봇 파괴. 아, 팬티 극혐. 아. 이제 보내주면 안 됩니까? 진짜 진심으로. 내가 시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제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같죠? 이제 보내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And yet, I do enjoy your companionship, for you may prove to become the cure that will heal my slipping soul. 이제 보내줘. 뭐야? 아 이걸로 가는 거야? 아니야. 이걸로 가는 건가? 아니야. 나한테 뭐 보내줬었어. 아이템 주고 보내줬던 것 같은데? How might I serve our mission? Ask and I shall answer if I can. I think that but know that but sudden new threads in these star stones. 아니었나?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기억 안 납니다. 나가자. 아, 맞아. 나간 다음 줬구나. 아, 맞아. 나간 다음 줬어. 나간 다음 아루가 와서 줬어.
뭐고 있죠? Source hunters. 어디 있던 와서 주더라고요. I know the imp and I'll be delighted. 기교를 듣겠습니다. 그러면 before you go, you'll need now that this matter 잠깐만. Unknown to all time, Ari. I'll tell you who you are. Source hunters, members of the most esteemed order in Rivalon.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 강력한 동맹이 될 거야, 우리는. 방금 줬죠? 이거를 쓰면은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의 집에다가. First I have to shoo away a creeping white tomcat. 이성. 가위바위보. 이거 스페이스바 하면은 패배합니다. 가위. 내가 이긴다. 가위바위보 마스터야. 아! 이건 좀. 야야야야 한 번에 그런 게 어딨어? 너는 이성 7이라고? 아 그래? 내가 이성이 없어서 그래? 이건 좀 아니지. 난 10번 이기고 넌 2번 이기면 돼? 내가 아무리 가위바위보 마스터여도 말이야 그런 건 쉽지 않단 말이지. 나 왜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이건 가져갈 겁니다. 나 가자. 아 알았어 미안해. 아 더럽게 지랄이네. 어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필요한 거 보내줬는데. 내가 매력쟁이였으면은 됐을 텐데. 어디였지? 여기였죠? 강제로 끌려갔기 때문에 다시 증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다른 퀘스트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이거 할게요. 힘 빠진 돌 여자 그림 가져가도 되는 거지? 저는 이걸 여니까 쪽지가 있더라고요. 부셔버리죠. 어 데미지 차이 나는 것 좀 봐. 57이야 쟤는. 이렇게 강하지만 몇 대 돌아가면 때리니까 열려버리는 부분이고요. It's official. Yes, 새로운 일치 추가. 대장장이 없냐? 무기 상인만 있고. 어 여자 그림 있네. 아 내가 아까 죽은 거지. 병신인가? 페롤 넌 집 없냐? 왜 여관에서 사냐? Hello. Which one? Yes. As easy. 나는 여기저기다 연애 편지를 쓰고 다녀. 나 빤스 있는데 빤스가 진 거 아닐까? 상식적으로. 이스메렐다 집에 가서 찾아보자. 빤스도 나왔으니까. 뭐 또 있겠지 뭐. 어디가 집이었니? 여기였니? 아 여기 맞네. 지도에 보이네. 여기도 문이 있네? 위층이랑 여기도 있고. 오! 나 저거 털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딱 기다려. 아 열면 안 되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것도 안 되는데. 어 야 잠깐만. 나 이상한 거 찾음. 아 너 말고요. 사회사건에 대해 더 말해줘. 연애 편지. 걔가 멋대로 쓴 거야. 간단하 그럼. Adamant about her innocence. We'll need to look for evidence if we want to prove she actually did the evil deed.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빤스 아니야? 냄새 나잖아 이거. 냄새가 증거라고. 엄청 빠르게 진행. 아 이거 뭐야 2시간 훨씬 넘었네. 님들 끊는 거를 까먹었네요. 자 끊고 이따 다시 가죠. 2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번이랑 같은 데서 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너무 정신 못 차리고 간다. 재밌어요 이 게임. 재밌게 즐기고 있고요. 2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2시간 뒤에 매어 뿅. 이걸로 이거 할 겁니다. 다시 디비니티 할 거예요.